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인터플렉스입니다. 자, 어제 시장이 참 어려웠는데 그래도 인터플렉스는 좋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두 인터플렉스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역시 최근에 가장 또 이슈가 되는 것은 폴더블폰이죠. 폴더블폰의 수혜를 받을 것이 인터플렉스다라고 의견 주시면서 상승할 거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이 턴어라운드를 기대할 수 있는 실적과 또 주가도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역시 상승에 베팅하셨습니다. 과연 인터플렉스 오늘도 상승할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인터플렉스를 좀 보겠습니다. 인터플렉스 어떤 이유 때문에 상승을 했는지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 좀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인터플렉스를 비롯해서 어제 보다 보니까 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IT 부품 쪽이 좀 강한 변화가 나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 회사는 저희가 알고 있듯이 FPCB 쪽에 강점을 갖고 있죠. 근데 이쪽이 예전에부터 이렇게 크게 돈이 안 된다. 또 네. 스마트폰의 출하량이 정체를 보이고 하향세를 보이다 보니까 수익이 잘 안 났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 실적 발표 속에서 변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쪽의 흐름들을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일단 수출 비중이 86%고 중국이나 베트남 쪽에 생산 기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증설을 하다 보니까 증설을 왜 하느냐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앞으로 물량을 많이 받을 거기 때문에 증설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의 출하량의 변화가 나올 가능성과 또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의 출하량이 개선될 걸로 보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기대감을 좀 높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갤럭시 노트 쪽에 들어가는 부분들, 특히 디지타이저라고 하는 특히 펜과 함께 터치를 했었을 때 거기에 연결되는 이 PCB 쪽을 강점을 갖고 있었는데 갤럭시 노트 쪽에 많이 또 어떤 집중되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이게 단종되다 보니까 한때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좀 컸었는데 근데 이번에 갤럭시 S22의 울트라 모델은 그냥 노트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S펜이 탑재돼서 다시 매출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이번에 좀 깁니다. 갤럭시 S22의 울트라가 네. 비중이 30%대 중반까지 올라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노트 고객들이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변화를 봤었을 때 인터플렉스에게는 올해 매출이 한 3배 정도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관련된 전반적인 매출은 한 38% 늘어서 6,200억 정도로 예고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한 420억대까지 나올 것이다 라고 바라보다 보니까 올해 선행 PER이 한 10배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부분들이 어제 주가를 올렸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턴어라운드에 기대감이 높다. 당연히 주가에 대한 반영도 좀 더 나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인터플렉스의 주가를 다시 끌어올려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반종민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플렉스 오늘도 올라갈까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오늘도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좀 전일 좀 크게 상승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일시적으로 쉬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좀 계속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이 지금 최근에 뭐 삼성 폴더블폰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굉장히 좀 디지타이저로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네. 사실 뭐 접는 폰이 이렇게 잘 될지는 누가 알았겠나요? 저도 그 부분들은 되게 좀 의아하다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요새 새로운 것들을 많이 좀 추구를 하는 게 요즘 그 소비자 타입인 것 같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인터플렉스 옛날에는 그 2017년에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 그 이후에 하락을 했을 때는 그 애플 관련주로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던 그렇죠. 종목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굉장히 좀 좋지 않았죠. 뭐 소송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긴 했지만은 점차 이러한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도 그 부분에서 소송의 그 피해 보상 소송에서도 좀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많이 해소됐다라고 저는 좀 보고를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했던 부분들은 스마트폰 산업이 원래 사실 병목 현상의 대표적인 피해 업종이기도 했고요. 또한 이제 뭐 반도체의 출하 물량이 좀 많이 나오지 못하면서 역시 스마트폰도 굉장히 좀 악영향을 미쳤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좀 영업적인 이익적인 부분들이나 매출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3월 9일 대선 이후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기존의 삼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이번 정권에서는 그렇게 뭐 큰 두각을 받지 못했다 한다면은 다음 정권 때 만약에 이제 정권 교체가 일어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삼성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매우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을 통해서 삼성이 계속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들과 연계돼서 인터플렉스가 삼성과 관련된 거래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같이 연계되면서 같이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2017년 때의 주가까지는 가기는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터플렉스 두 분이 모두 공통적으로 이제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약재들은 이제 다 털어냈다. 최악은 좀 지났다라는 의견들을 좀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오늘도 인터플렉스 과연 어제만큼 상승할 수 있을지 함께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 소개를 이야기해드리는 상황이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린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되겠고 자, 뭐 요즘에 새벽에 러시아 쪽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동유럽에 F-35 스텔스 전투기를 8대 그리고 아파치 헬기 32대를 추가 배치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미국의 이 동유럽에 미국의 이 군사 증강을 조금 더 취하겠다, 파병을 조금 더 증원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 이 상황에서 전운이 계속 감돌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쪽에 군사적인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미국은 동유럽 쪽에 F-35 스텔스 전투기와 아파치 헬기를 추가로 더 배치하겠다, 미군을 증원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